저희 선배 스님 중에 한 분이 7남매 중에 막내인데, 막둥이인데 7년 동안 그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모셨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도저히 모시기가 어려운 불가능해서 그 경기도 지역에 있는 요양원에 모셨는데 매일 자주 찾아가서 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옆에 방을 얻어놓고 살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가까운 그 본사 말사에 포교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주지소임을 자청을 하셔가지고 주지소임을 보시면서 매일 그렇게 어머니를 찾아뵙고 모신 그런 그 효자 선배 스님이 계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돌보는 역할과 사회적 제도로서 어르신을 돌보는 역할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가족을 대신해가지고 아프신 어르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직업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요양보호사 간병인을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요양보험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지금 한국에 150만 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만 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2년 전 통계에 하면은 2017년 통계에 하면은 활동하신 요양보호사가 34만 6,241명, 약 3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115만 명 정도는 장롱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보호사는 28만 4,144명, 약 83.4%가 활동을 하고 있고 장기 요양보호시설에는 6만 4,179명, 18.8%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명의 자격증을 가진 그런 그 인력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만 명밖에 활동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약 100여만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활용할 제도적 시스템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핵심은 뭐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효문화 계승 발전으로 해서 내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은 2012년 그 7년 전이죠. 기업에서 90일간 3개월간 사용 가능한 간병 휴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간병 휴직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족을 돌보는 휴직 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겠다면은 3개월간 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직,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그래서 직장에서 가족을 간병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제도를 만들었는데 무급입니다.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직장인들은 월급을 보전해 주지 않는 그런 그 무급을 감당하면서까지 휴직을 하면서 가족을 간병할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간병 휴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월급을 보전받는 다른 휴직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육아휴직. 어린애를 돌본다면 그건 월급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병 휴직 제도를 제대로 활성화하려면은 우리 그 기업에서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선진국처럼 해야 됩니다.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대다수의 국가가 월급을 주면서 유급으로 간병휴직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병을. 한국도 이러한 그 선진국의 시스템과 제도의 사례를 잘 참고해서 국회에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하든가 또 국가 정책적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실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재원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간병 비용을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그 한국의 국가 재정상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정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 2017년 9월 18일 날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하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 관리, 의료 지원, 장기 요양 그 서비스 확대 해가지고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치매에 걸리면 국가에서 책임져주겠다. 이런 그 정책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핵가족 고령화 시대에 현대 한국 사회에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전통 효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그 사회적인 안전망과 제도적인 시스템과 국가 기업 또 국민들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한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효에 관한 말씀은 또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법회 시작할 때 법회 전신 법회에 나오는 개송을 외워드린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불의 일체 중생이 유시일심이요 계행무별법이니라.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 오직 한마음 일심뿐이요 다시 또 다른 법이 없습니다. 차심이 무시일해로 부중생 부중매라며 이 마음이 시작함이 없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오므로 생하거나 즉 일어나거나 멸하거나 즉 없어지거나 즉 하지 아니했으며 불청불항하며 무형무상하며 푸른 것도 아니고 누른 것도 아니고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불속유무하며 불계에 신구하며 있는 것에 속하지도 않고 없는 것에 속하지도 않으며 새롭거나 오래된 것을 계산하고 따질 수도 없으며 비장비단하며 비대비소하며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며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며 초과일체 한량명은 종적대대하여 당체 변시라. 일체 한계와 불량, 이름과 말, 종적과 상대성을 뛰어넘어야 그 당체가 곧 이것, 즉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동념 직계하면 유여허공하여 한 생각 일으키면 곧 어긋남이니 마치 허공과 같아서 무유변제하며 불가직닥이니라. 변제가 끝이 없으며 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유차의심이 즉시 불이니 여러분들의 한 마음, 한 생각, 마음이 일심이 곧 부처님이니 불여 중생이 계행무별이언을 부처님과 중생이 서로 다른 것이 없고 부처님과 중생이 똑같거늘 단시 중생이 착상외구하여 구지전시리로다. 다만 중생이 보이는 상에 집착해서 들리는 소리에 집착해서 밖으로 자꾸 구하는데 바깥에서 헐떡거리면서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더 잃어버리고 더욱더 멀어지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불맥불하며 장심 착심하면 부처님을 사용해서 부처님을 찾으며 마음을 가져서 마음을 찾으며 궁급 진행하여도 종불능득이라. 끝없는 세월이 다하고 이 몸 형상이 다하여 마침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한다 해도 부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식념 망례하면 불자연전이로다. 생각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려서 무심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자연히 여러분 앞에 현전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념무상하면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망상이 없으면 고요한 연불산매, 화두산매, 주력산매, 독경산매, 강경산매, 절산매, 일산매, 산매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불의 일체 중생이 유실심이요 계행무별법이니라.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이 오직 이 한마음, 마음이 곧 부처님이요 마음이 곧 중생입니다.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또 다시 다른 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한마음 일심이 부처님이요 이 한마음 일심이 중생입니다.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이 차별이 없이 똑같습니다. 이 한마음 일심 속에 부처님의 팔만 대장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차심이 무시이래로 부중생 부중세남 부중멸하며 이 마음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작도 할 수 없고 끝도 할 수 없는 지금까지 이르러 내려오면서 일찍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일찍이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 한마음은 일찍이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있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래 면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주인공, 자성불, 자성부처님은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가 없습니다. 불청불항하며 무형무상하며 푸른 색깔도 아니고 누런 색깔도 아닙니다. 아무런 색깔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마음의 색안경, 마음의 색안경으로 바라볼 때 마음의 색안경의 색깔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업식의 색안경, 업력의 색안경, 업력의 그 관념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누런 색깔도 하고 푸른 색깔도 하고 그런데 아무런 색깔이 원래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행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업력의 그릇에 따라서 동물의 그릇, 식물의 그릇, 그런 그 사람의 그릇, 그릇에 담긴 모양도 없다는 것이죠. 본래 모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성유무하며 불계신구하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다. 있는 것에 속하지도 않고 없는 것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또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또 오래된 것도 없고 역사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처음이다 끝이다 중간이다 이게 없는 거예요. 처음과 끝과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을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마음은 참으로 묘하고 묘한 것입니다. 비장비단하며 비대비소하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안으로 업력을 가진 육안으로서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자꾸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하니까 업력으로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초과일체 한량명은 종적대대하여 당체 변시라. 일체의 모든 한계, 사량 분별, 분량,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절대 유한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절대 무한의 세계로 넘어가야 일체 이름과 일체 모든 언어와 말을 뛰어넘고 일체 모든 자체와 정해진 종적을 뛰어넘어서 상대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절대 무한의 세계로 갔을 때 그 당체가 이것이다. 그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성, 청정심이라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상대의 유한의 세계를 뛰어넘으려면 한 생각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동념 직견이 유해 허공하야 한 생각 일으키면은 그르치는 거예요. 한 생각 일으켰다. 무슨 생각이든지 일으키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조그만 생각도 일어나죠. 미세망령. 본인이 아무 생각도 안 했다고 하는데 현대 정신분석학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잠재의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드러난 부분은 얼음이 물 위에 떠 있는데 3분의 1밖에 떠 있지 않아요. 3분의 1밖에 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마음이 3분의 2나 됩니다. 그 3분의 2. 한 생각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즉시에 어긋나고 즉시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생각 일으키면 곧 한 번 태어나고 한 생각 일으키면 한 번 죽고 즉시에 어긋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워서 저 가을의 들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해야 됩니다. 무심삼매에 들어가야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왕사 법당에 오셔서 무심삼매에 빠르게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무심삼매에 들어가게 열심히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정말 연불삼매에 들어가서 나도 잊어먹고 우주 공간도 잊어먹고 나라는 생각, 살아있다는 생각,
모든 거 잊어먹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그 화두삼매, 주력삼매, 영불삼매, 독경삼매, 절삼매, 일삼매, 삼매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유변자하며 불가칙닥이니라. 여러분의 허공과 같이 텅 빈 마음 끝이 없고 변제가 없고 끝없이 광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법도 도자는 헤아릴 탁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불가칙도가 아니고 불가칙탁으로 읽습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무념무상하고 아무 망상 없이 무심삼매에 들어가셔서 텅 비워버리시면은 여러분의 본래 한마음 일심이 나타납니다. 유시일심이 즉시 불이니 오직 삼매 마음 텅 비워버리니 한마음이 곧 부처님이니 불여 중생이 기행무 별이연을 부처님과 중생이 다시 또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과 중생이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중생이고 중생이고 부처님입니다. 단시 중생이 착상해구하야 구지전시로다. 다만 중생이 상에 집착해서 자꾸만 바깥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바깥에서 구하려고 해요. 상대방한테 구하고 남한테 의지하고 자꾸 바깥에서 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진성, 참 성품, 참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형상을 모신 부처님을 의지해서 형상이 없는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구하는 그렇게 되면은 자꾸 부처님을 바깥에서 구하게 되면은 그럴수록 더 부처님은 멀리 가버리고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만 바깥에서 찾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업장, 업력, 습관, 관념 거기에 빠져서 업력의 바다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업력의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바깥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사불맥불하며 장심착심하며 부처님을 사용해서 부처님을 찾는 것입니다. 법당에 모신 부처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참부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그 업력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참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궁급진행하여도 종불능득이라. 끝없는 세월이 닿을 수 없지만은 그런 그 바깥에서 구하면 구할수록 천번 만번 죽더라도 생사윤회를 다하더라도 부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밖에서 부처님을 찾는다면 끝없는 세월이 다하고 끝없는 몸을 받아서 태어나고 죽고 해도 마침내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청정한 마음, 청정한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참선하시고 주력하시고 독경하시고 강경하시고 절하시고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 알지자죠? 아니 부자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심령 식념 망례하면 불자연전이로다. 여러분들의 망념망식을 씌워버리면 생각을 씻고 잡된 망념을 잊어버리면 부처님이 저절로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연히 부처님이 출현하고 바로 마음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차일심이 즉시불입니다. 오직 이 마음 일심이고 부처님입니다. 심즉시불 마음이고 부처님입니다. 마조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즉시불 마음이고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심자 마음심자 한 글자에 팔만대장경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는 전문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닦는 전문 그런 수행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근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행편에 맞춰서 그 방편 84,000 방편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참 그 불교를 만나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여러분들 인연 있는 스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그 수행법들을 익히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불교의 수행법을 어떤 수행법이라도 다 회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불, 참선, 기도, 주력, 강경, 독경, 절, 사경,
많은 다양한 수행법들을 여러분들의 행편에 맞게, 여러분들의 행편에 맞는 여유 있는 시간에 법왕사 법당에 오셔서 한 달에 한 번, 행편에 맞으면 한 달에 한 번 오시고, 두 번 오실 수 있으면 두 번 오시고, 세 번 오실 수 있으면 세 번 오시고, 네 번 오실 수 있으면 네 번 오시고, 매일 오실 수 있으면 매일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참선하시고, 열심히 염불하시고, 열심히 독경하시고, 열심히 강경하시고, 열심히 교리 공부하시고, 열심히 백고자법회에 빠지지 마시고 공부하셔서 불교의 수행법들 익혀서 여러분들의 부처님을, 마음속의 부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처리상간에 깊은 어둠은 모두 다 밝아지고, 지옥아귀 축생 사막도의 고통을 모두 벗어나고, 칼산지옥은 모두 다 파해서 없어지고, 욕계의 색계, 무색계의 상계에서 뛰어나고,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극락세계의 도솔천 내연궁에 왕생하고, 성불하여서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합시다. 성불하십시오.